나곡동 추배달입니다. 오, 광고 버전입니다. 광고하니까 먼저 얘기하네요. 네. 절대 먼저 리드 안 하다가. 아, 그래요? 네. 추배달은 항상 제가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신나.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다이어츠 관련해서 콘텐츠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 마이비밀 다이어트 도시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중간중간 먹고 있습니다. 일단 네. 다이어트는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제가 이거 이 다이어트 콘텐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약속 같은 게 없으면 다 이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광고긴 하지만 자신 있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 마이비밀 도시락이 이른바 다들 알고 계시는 다이어트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도시락만으로 이것 때문에 살이 쪽 빠지고 뭐 이걸로 막 살이 쭉쭉 먹기만 하면 빠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단 조절용이죠. 식단 조절용이에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감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식단이에요. 식단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똑같이 닭가슴살만 먹으면 입에서 닭똥 냄새 나고 막 채소만 먹기 불편하신 분들은 밥도 먹고 싶고. 근데 그 와중에 다이어트 도시락들 중에 그래도 좀 맛있는 건 어떨까? 혹은 영양소를 어떤 게 좀 가장 잘 채워줄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그럼요. 칼로리가 낮은 거는 대부분이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와 이 영양소 그리고 맛을 약간 좀 합리적으로 구성한, 잘 맞춘 네, 구성한 제품이 바로 이 마이비밀 다이어트 도시락입니다. 저희가 총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네. 건데 일단은 도시락이고요. 두 번째는 야, 떡볶이. 나는 떡볶이를 먹는데 이게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된다? 식단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신기해요. 얼마 전에 제가 네. 글을 봤어요. 네. 헬스 트레이너들이 다이어트 그리고 헬스하는 동안 가장 피해야 될 음식 떡볶이. 그러니까 제일 피해야 된다. 탄수화물이 너무 높잖아. 그리고 막 양념 들어가 있고 그렇지, 그거 짜고. 먹다 보면 튀김 먹지 콜라 먹지. 근데 어쨌든 이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할 때 또 달짝지근한 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먹으면 도시락까지는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저 도시락만 먹었어요. 그래. 여태까지. 근데 떡볶이 아이스크림까지 있다. 떡볶이 아이스크림 먹은 적은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도시락을 말씀드리면 1일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 2000에서 2400kcal 정도를 이제 소비한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높으면 그때부터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요 도시락 한 끼에 300kcal 정도. 300에서 400 사이. 그러니까 세 끼를 먹어도 1000 정도예요. 아니 근데 여기 칼로리가 써 있거든요. 써 있어요. 375, 354. 그러니까 400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먹어 보나요? 그렇죠. 일단 설명을 드리고 먹어요. 아, 다 설명을 네, 하고요. 네. 네. 아, 그래. 다시 이게 처음에 리드 냈지만 역시 추배가 갔네요. 바로 네. 꺼내서 먹으려고 그러는 이 모습. 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네.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잡곡밥까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영양소도 충분히 보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골라 볼까요?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 오믈렛. 오믈렛. 네네. 한번 이거 보여주시죠. 제가 이거 항상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냐면 렌즈 그냥 데우면 돼. 여기에 비닐이 있는데 비닐 뜯지 말고 렌즈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끝. 걱정되시잖아요. 환경 호르몬 유발 없는 걸로만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뜯으면 쓱 뜯깁니다. 이렇게. 나는 귀리 채소밥과 파프리카 불고기 스크램블. 이걸로 말씀 보이잖아. 네. 근데 이거 저 광고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인스타 TV를 보고 믿고 이제 그 구매하실 테니까. 야 오믈렛? 와 오믈렛 맛이 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안 돼. 근데 제가 뭐 닭가슴살 여러 어떤 다이어트 도시락 먹어봤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는 도시락 중에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차피 다이어트하는 동안에 맛있는 거를 다 챙겨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 소스도 잘 만들었어. 지금 앞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 급발진, 급발진. 급발진 직사. 근데 봐봐요. 구성이 오믈렛, 소세지, 뭐 야채, 소스, 김치 이렇게 있는데도 칼로리가 350밖에 안 돼요. 400이 안 돼요. 네, 400이 안 돼요. 이게 맛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맛 괜찮아요. 자, 저는 이 불고기랑 밥을 얹어서 먹어볼게요. 귀리. 근데 진짜 괜찮고 단지 아쉬운 건 뭐냐면 배고프잖아. 약간 이 음식이 위에 도착할 때까지 아쉬워. 하나 더 먹고 싶어.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 개 넉넉잡아 400이라 치자. 그러면 나는 이거 네 개까지 먹어도 될 것 같거든. 아, 그런가? 2400보다 낮으면 되니까. 나 정말 배고프다. 조원이 형도 그래요. 가끔 야 나 배고플 때 이거 먹어야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가져가면 되지 않나. 맛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고기가 엄청나게 막 양념이 잘 돼 있는 그런 불고기의 맛까지 나면 그건 이상한 거고요. 그러나 이 정도면 꽤 먹을만한 다이어트 도시락입니다. 이거 항상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예. 입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거 특히나 진짜 형이 이제 파마첵스 얘기한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약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파마첵스도 괜찮았습니다. 저 믿고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불고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그 배터리 없으니까 깨끗하죠? 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주현이 형은 오믈렛 들은 거 먹었고 저는 불고기 들은 거 먹었거든요. 귀리 채소밥이랑 함박스테이크 있고요. 바라현미 삼색콩밥이랑 곡물 큐브. 뭔가 이게 칼로리가 아 이거 330kcal 이게 좀 낮네. 느낌상 많이 낮죠? 자,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이주현 해설위원 대성코레일의 전설입니다. 대성 코레일 갑자기 왜 나와? 아, 지금 커뮤니티 글이 돌고 있어요. 대성 코레일의 최고의 아웃풋 두 명 이윤룡과 이주원이다 이러면서. 야 진짜 솔직히 다이어트 도시락 이게 350칼로리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다. 아, 굉장히 맛있는 거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다. 양념이 덜한 맛, 좀 덜 짠맛, 덜 단맛 이런 거지. 근데 그 와중에 맛이 다 나요. 간도 제법 낮아. 네. 네. 맞아요.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는 이런 걸로 해도 나는 반 하루 건너서 마음대로 먹고 다음 날 다이어트 마음대로 먹고 다이어트 그러면 일단 빠지기 시작해. 조금씩 빠져요. 그럼 네. 네. 다이어트 뭐 다이나믹하게 뭐 드라마틱하게 막 3kg 4kg 이렇게 빼는 건 쉽지 않아요. 3kg 4kg 이렇게 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 그 리듬이면 우리 트로트 해야죠. 3kg 4kg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별미로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인데 지금 일단 솔직히 말해서 가장 의아합니다. 떡볶이가 가능한가?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 재료는 어차피 이 칼로리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맛을 내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떡볶이는 사실 그 있잖아. 차라리 밍밍하게 떡을 먹었으면 떡었지. 떡을 먹었으면 떡을 먹었으면 먹었지. 떡만 나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세요. 어쩜 그렇게 떡을 좋아하실까? 아, 싱겁게 먹었으면 먹었지. 그래. 어? 차라리 설탕을 찍어 먹을지언정. 그냥 떡볶이를 어설픈 양념을 해가지고 먹는다. 그럼 이상하단 말이에요. 짜증나지. 자, 근데 일단 우리가 놀라운 거는 나 근데 이거 솔직히 리뷰합시다. 예. 맛을. 저희가 짜장이 있고 일반 떡볶이가 있어요. 저는 일반 떡볶이를 먹어볼 건데 조리가 물을 넣을 필요도 없대요. 그냥 소스, 떡 다 때려박은 다음에 끓이면 끝이래.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간편한 거는 메리트입니다. 물을 안 넣는다고요? 물 안 넣어. 여기 소스에 그게 이제 적당한 그 어떤 농도가 돼 있나 봐. 한번 빨리 해봅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다 해서 280kcal. 이게 말이 돼? 나 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하면. 이게 2인분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이 양이. 이게 280kcal 소스까지. 자, 우리 넣어보자. 떡을 한번 먼저 먹어볼까, 그냥? 이거 지금 아직 안 익은 떡인 거 아니야? 냄새는? 냄새는 떡 냄새겠죠? 떡 냄새 나. 떡 냄새 좋아하죠?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고소하잖아. 너는, 너는 내가 잘 그대로 못 듣겠어. 그게 편견이야. 그 편견 누가 만든 겁니까? 형이 만들었죠. 그 이미지 누가 만들었어요? 당신이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형이랑 6년 있는 동안 변해서 그래요. 근데 고소한 맛이 있는데? 그래? 떡은? 굳이 따지자면 쌀떡 밀떡 있잖아. 밀떡 맛이야. 근데 난 밀떡이 좋거든. 근데 떡 맛이 좋아. 야, 우리 해보자. 건더기 먼저 넣을게요. 자, 건더기 블럭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 아, 파. 그냥 다 때려박는 거야? 다 때려박으면 된대. 순서도 없고? 어. 블럭 한번 냄새 맡아봅시다. 블럭은 먹지 마세요. 아무 냄새 안 납니다. 형, 이제 건조시킨 거니까. 지난번에 파마첵스 냄새 맡을 때 사람들이 독전인 줄 알았대. 아, 과파. 자, 이거 소스 넣고. 아, 와. 농도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네. 그래도 내가 맛을 이거 소스 맛을 볼게요. 괜찮아? 떡볶이 맛인데? 이렇게 해서 떡도 지금 넣어? 넣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우리 보자. 아니 이 양념 맛이 자, 진선미 떡볶이 매콤달콤한 소스 쫄깃한 통 밀떡. 아, 밀떡 맞네. 2인분이고요 2인분 합쳐서 560kcal니까 1인분에 280kcal 맞아요. 떡 소스 대파치 블록을 냄비에 넣고 그냥 끓을 때까지 저어라.
뭐라고? 야, 이걸로 먹으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예, 그냥 좀 솔직히 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벌써 이게 약 찐덕찐덕한 느낌 나면서 농도가 조금씩 잡힙니다. 와, 양념이 이게 너 내가 봤을 때 너 소스 맛보면 놀랄걸? 그래, 그 정도야? 어, 진짜. 어. 전혀 이질감이 없어. 그냥 떡볶인데? 야, 근데 그림은 그래. 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그 그림이야. 웬만한 떡볶이 집보다 비주얼이 좋아요. 더 빨가서 먹음직스러워. 이제 식단 조절해서 정말 떡볶이도 먹고 싶을 때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 이거 먹고. 왜냐하면 한번 떡볶이 먹었다가 참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X사 다니고 돈 벌어? 이러면서 갑자기 욱해서 떡볶이 순대 튀김을 그래. 막 시켜먹고 막 다이어트까지 안 해! 이렇게 된단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야, 그럼 다음 주부터 해. 이거 또 먹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280칼로리다. 떡볶이 보시다 이거 먹어볼까? 괜찮네? 그러면 사람이 약간 이제 위로가 되거든. 그렇지. 아, 이걸로 됐어. 하고 열심히 하자. 다시. 아, 오늘 잘 참았다. 와, 봐봐. 다 익었잖아. 이거 젓가락으로도 이제 말캉말캉 해줬잖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색깔. 신기하네.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다. 약간 맵시란 맛까지 그냥 치즈 딱 떡볶이에요. 솔직히 야, 도시락은 다이어트 도시락 같거든요. 그중에 맛있는 정도인데 이거는 그냥 떡볶이 맛이야. 너 땀날 것 같아. 그래, 약간 맵시래. 야, 여기 비닐봉다리까지 딱 하면 완전히 분리점이 돼. 이거 맛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기 조리에 써 있는 것보다 시간도 덜 걸려. 그리고 아까 대파 블럭 파 맛이 나서 이건 좀 맛있다 진짜. 짜장도 진짜 먹고 싶다. 다이어트에 지친 사람이 별미로 딱 먹기에 정말 너무나 완벽한 떡볶이. 다이어트를 지속해가면서 전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근데 맛은 약간 예전 분식점 떡볶이 맛이라 난 더 좋아요. 그래서 약간 정말로 제가 집에서 레트로트 식품 많이 사 먹거든요. 가끔 떡볶이도 사 와요.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 똑같습니다. 그거 감안해도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저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저 약간 매콤합니다. 나도 적당하게 매운 정도.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떡볶이를 먹고 또 디저트가 필요하잖아. 자, 우리가 디저트를 먹고 싶죠? 네. 여름하면 생각나는 디저트는 아이스크림과 팥빙수.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형도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근데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부담됩니다. 왜? 설탕이 많이 들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세 가지 맛이 있어요. 그린티, 제주 그린티, 그 다음에 리치 초콜라, 벌써 리치하다. 그리고 요거는 스위트 마롱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대놓고 자신 있으니까 써 있습니다. 한 통에 175kcal. 한 통에 192kcal. 아, 오히려 이 상품명보다 그냥, 그렇지. 칼로리가 더 커서 이 아이스크림 이름이 1kg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딜라이트 네. 아이스크림인데 자신 있는 거지. 킬로칼로리가 적다. 이게 설탕 대신에 사실 단맛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 풍미가 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탕 대신에 쓴 게 알룰로스. 어? 이게 무화과에서 추출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단맛을 내는 거지. 야, 근데 우리가 떡볶이를 먹었잖아. 또 기대된다. 그래, 왜냐면 그럴 때 딱 아이스크림 먹고 싶거든.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었으면. 네, 이거는 또 얼마나 맛있을지. 그린티. 나 녹차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잖아. 그건 그래. 조지는 있어요?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원래 냄새 많이 안 나지 않아? 아, 그래요? 예. 먹어봅시다. 네. 아이스크림 여러분 바로 드시면 깡깡 얼리는 것보다 바깥에 녹아서 한 5분 정도 있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풍미가 좋고. 이것도 그냥 아이스크림인데? 굿. 굿.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인데? 아주 굿. 이게 초코입니다. 쇼콜라. 이 초코넛 냄새 난다. 좋아. 개인적인 호불호. 녹차보다 초콜릿이 더 맛있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맛이랑 90% 이상 동일합니다. 이거 한 입에 192칼로리 아니겠죠? 그럼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네. 이건 뭔데? 스위트 마롱. 이거는 뭘지? 마롱은 뭐지? 마롱이 뭐지? 맛있다. 아니, 특이하게 맛있는데 이거 뭐지 이게? 마롱. 난 이게 제일 맛있다. 왜 이렇게 고소해? 약간 그거 같아. 밤이네, 밤. 아, 국산 밤에 고소함을 담나. 왜 우리 밤으로 된 어떤 그 밥안바. 그래, 밥안바. 여러분, 밥안바하고 똑같은 맛 납니다. 그러니까 와, 단맛이 조금 덜한 밥안바예요. 밤 디저트가 왜 몽블랑 같은 것도 되게 맛있잖아요. 나 이거 맛있다.
이게 1등이야. 나도 1등이야, 이게. 1등, 2등, 3등. 1등, 아니, 이거 좀 달아. 1등, 2등, 3등인데. 자, 개인적으로 도시락 40, 떡볶이 40, 아이스크림 30 비중으로 구매하시면 한 달 동안 지겹지 않게 계속 이걸로만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단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네. 이거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움을 주는데 이 정도의 상품이다?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장면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 감이 올 것 같습니다. 특히 나는 떡볶이랑 아이스크림은 진짜 감탄스럽다. 진짜. 떡볶이랑 아이스크림은 개인적으로 독보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 모르고 먹으면 오 맛있다 이렇게 먹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